얘가 왼쪽, 얘가 일곱 컬럼, 얘를 감싸는 row, 얘를 감싸는 컨테이너, 얘를 감싸는 product info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숫자가 바뀌게 하겠대요.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보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왼쪽 오른쪽 부분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잠깐만. 이미지가 컨테이너에 오타. 다시 한번. 그래서 얘가 왼쪽, 얘가 일곱 컬럼, 얘를 감싸는 row, 얘를 감싸는 컨테이너, 얘를 감싸는 product info 이렇게 돼 있다고요. 화면점 나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정도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의 경로를 제대로 안 적었군요. 이미지 스 안에. 경로 적어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duct info container row md5 md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타이틀하고 내용도 하나도 안 썼구나. 타이틀 내용 좀 쓸게요. 왜 글씨가 안 나오나 했네. 포토샵에서 내용 카피해 오시죠. 2. 패러그래프. 내용 가져오셨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겠습니다. 자, CSS는 심플하게 대충 잘립니다. 정교하게 안 하고 바로바로 그냥 보도록 하죠. 준비됐습니까? 이번에는 스크립트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미지가 바뀌는 거랑 사이즈가 바뀌는 거랑 그리고 계산이 되는 걸 해볼까 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으면 CSS를 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를 다 감싸는 걸 product info라고 했어요. 그 위아래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부터 먼저 만들고 갈게요. 공간을 보면 지금 여기 타이틀 위에 부분까지를 보면 여기에 줄 간격이 가로줄이 있고 위아래 공간이 맞지를 않네. 그냥 보면 위에 100 정도, 아래 135 정도 줘볼게요.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얘 둘을 감싸고 있는 누구한테 product info에 가서 잡을게요. 상품의 상세입니다. 패딩부터 이렇게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이미지가 가운데, 리스트는 가로 배열, 리스트 안에 배경 있고, 배경 안에 이미지 가운데 스타일 잡아 볼게요. products picture 안에 여기에 이미지 가운데 스타일 잡아 볼게요. 가운데 있고 안에 누구 썸의 이미지에다가 L 아이들이 가로 배열되어야 하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겠다고요. 양 끝에 벌리고 사이사이의 공간은 알아서라고 할 거예요.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트윈 하겠습니다. 양 끝에 버치고
간격은 알아서. 그러면 li한테다가 너비를 주고 백그라운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이사이 여백을 지가 알아서 하겠죠? 여기 안에 li의 스타일을 적겠다고요. li 안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그 이미지가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li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너비도 확인해서 넣어야 되겠고, 높이도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와 너비 높이 확인하고 올게요. 요 사각형 확인하면 되고, 95에 69는 뭐니? 70을 잡을게요. 95, 70, 색깔 확인했습니다. 95, 70, 색깔. 그러면 간격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지요.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프로덕트 인포에 배경을 안 주었군요. 프로덕트 인포에 백그라운드 흰색 줍시다. 네, 이렇게 해서 했다고요. 자, 화면을 보면 이미지 가운데 있고 얘도 가운데 있죠. 근데 위아래 공간이 좀 너무 없어요. 얘도 그렇고 공간 좀 만들게요. 디자인을 보면 여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마진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확인 좀 해볼게요. 대략 60, 70, 70 정도로 잡아볼게요. 여기서도 위아래 패딩을 주는 게좀 좋겠습니다. 70에 12 정도. 해서 줍니다. 저장하고 보면 네, 여기 스타일은 다 잡혔죠? 잠깐만. 아래가 이 하이트 뺄게요. 얘 패딩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따라서 높이를 이렇게 만약에 하이트를 빼버리면 이미지에 따라서는 높이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높이를 지정할게요. 80 해봅시다. 아니다. 이러면 큰건클거 아니야. 맥스 해볼게요. 맥스로 할게요. 그러면 절대로 80 이상은 안 넘어갈 거예요. 의미가 있나? 이미지 작은 게 들어온다고 해서 하이트가 줄건 아닌데 그냥 하이트 80 정도로 맞출게요. 됐나요? 됐습니까? 더 정교하게 가려면 안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높이 준 거에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패딩을 조절할 게 아니라 패딩으로 이렇게 조절할 게 아니라 높이를 주고 이 안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얼라인 아이템스 해서 센터라고 하면 안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높이를 가지든 간에 센터에 있겠죠. 이게 더 낫겠습니다. 하이트를 주고 그거 안에서 이미지는 센터라고 할게요. 플렉스를 썼으니까 가운데 정렬도 이제는 저스티파이 컨텐트의 센터로 바꿉시다. 넵. 이러면 안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어도 언제든 이 크기 안에 센터에 올 수가 있겠죠? 가로 기준 센터, 세로 기준 센터 해서 얼라인 아이템 센터 Justify Content Center. LI 안에 누구? 이미지. 요거 하나. LI 안에 얘를 정렬한 거라고요. 됐나요? 오른쪽에 내용. 자, 요 내용 스타일 잡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인덱스 페이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인덱스 HTML에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여기 슬라이드 했던 스타일과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공통적인 스타일로 우리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CSS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스타일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프로덕트 스펙 안에 H2, 3,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죠? 야, 이거 묻어서 갑시다. 위에 올라가 볼게요. 슬라이드 했던 거에다가 묻어서 갈게요. 슬라이드 안에 H2, 3, 패러그래프 한 개, 어딨냐. 검사하면 빠를걸. 잠깐만요. 29번 라인에 갈게요. 아, 전버트론이라는 걸로 우리가 하놨군요. 그러면, 클래스명만 하나 넣어놓으면 되겠네. 자, 우리가 얘 부모한테다가 전버트론이라는 걸 만들어 놨었어요. 공통으로 쓰려고 클래스명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군요. 그걸 그대로 쓸게요. 전버트론이라는 걸 HTML에 가볼까요? 얘들의 부모, 여기에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다고요. 프로덕트의 스펙에다가 전버트론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십시오. 걔가 있기만 하면 H2와 3와 P의 스타일이 앞에 슬라이드와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전버트론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부트스트랩에서 스타일 중에 전버트론이라는 스타일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 반영을 해놨었네요. 그거를 넣을게요. 됐나요? 스펙 옆에다가 전보트론이라는 걸 넣어 놓으면 얘가 있기만 하면 2, 3, P의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해놨었다고요. 다시 한번 디테일스에 가서 그럼 보면 이렇게 똑같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 다시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됐나요? 다음 여기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choose size, quantity 부분 볼게요. 예, 넣어 주셨으면 다음 부분 옵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옵션에 얘 사이즈가 왼쪽, 얘가 quantity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가로별이 되려면 얘한테 클래스명 row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양쪽 끝에 붙이려면 클래스명이 스페이스 비트윈이 있으면 되죠? 스페이스 비트윈은 클래스명이 뭐였더라? 저스티파이 스페이스 비트윈이었나요?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아니라 저스티파이 스페이스 비트윈. 이거 이 클래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저게 있기만 하면 부트스트랩에 로드한 거에서 양쪽 끝에 붙이라는 게 되니까 이걸 넣겠습니다. 됐나요? 얘가 왼쪽 끝에, 얘가 오른쪽 끝에 있어야 되니까 옵션에 가서 이걸 넣어주시라고요. 이걸 넣을 데가 또 있죠? 밑에도 또 있어요. 똑같은 데가. 어디 있냐면 이거 넣으셨습니까? 로우에 justify content between 넣어주셨어요. 이거를 어디에도 지금 디자인 보면 얘도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얘 부모한테 가서 똑같은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작동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말입니다. 토탈의 프라이스랑 오더 나우의 부모한테 가서 똑같이 로우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고요. 오더 서머리 옆에도 얘를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됐나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좌우로 이미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잘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의 스타일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form 안에 HR의 스타일을 먼저 잡고 갈게요. HR이 있기만 하면 위아래 여백을 만들어주는 컨셉으로 짜면 쉬울 겁니다. HR이 있기만 하면 여기에서 위아래 여백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가이드를 보면 HR 위에 이만큼과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얘를 만들어주는 걸로 가볼게요.
약30픽셀에 있고요. 색깔 HR의 선좀 확인할게요. 컨트롤 클릭했고요. 색깔 확인했습니다. 폼 안에 있는 HR의 스타일입니다. 내려와서 작성해 볼까요? 폼 안에 HR 보더가 원래 있는데 없고 보더를 다시 주겠다고요? 보더 바텀이든 탑이든 주면 되겠죠? 주고 마진을 줍시다. 그래서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다음 보면 얘 제목의 스타일, 제목 옆에 얘가 따라오고 있어요. 제목 옆에 얘가 따라오게끔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쟤를 H4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HTML 좀 볼게요. HTML에 보면 우리가 타이틀과 이렇게 해놨다고요. 타이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보고 있니? 사이즈 보고 있죠? 네. 타이틀 그리고 얘도 H4. 자, 가로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여기서도 롤을 쓰면 또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얘가 글씨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요. 옵션 안에 H4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옆에 있는 인라인 뉴스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한 줄로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H4의 공통적인 스타일 잡을게요. 폰트 사이즈와 웨이트만 주면 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라 확인했고요. 18픽셀에 세미볼드니까 600으로 할게요. 그래서 사이즈 스타일 잡아주고요. 간격 조금만 줄게요.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이 라디오 버튼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얘 버릴 거예요. 공간은 좁고. 얘 버릴 거라고요. 이 라디오 버튼은 내부적으로 체크만 되면 되죠. 화면에 표시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안에? 옵션 안에, 사이즈 안에. 클래스명 사이즈 안에 인풋은 디스플레이 난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사이즈 없애버렸고요. 그래도 지금 라벨 SML XL이라는 라벨을 클릭하면 내부적으로는 뒤에 숨어있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숨어있는 게 체크가 돼서 폼을 누르면 전송이 된다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하나 빼먹은 게 있군요. HTML에 봤을 때 지금 사용자한테 누구를 고르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고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죠? 얘를 고르면 네임 안에 값이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밸류가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는 거에는 밸류를 비워놓지만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에서는 밸류가 정해져 있다고요. 뭐라고? S, 사이즈 이런 식으로 얘가 반드시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는 반드시 밸류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거 중에 고르면 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밸류를 적어주십시오. 정해진 값에서 고르라고 하는 건 밸류를 적어놓고 지금 얘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사용자가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에는 밸류를 써도 되고 안 쓰면 이렇게 비워놓는 거라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되고 쓰더라도 값이 비어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ML
라지 해서 사용자가 얘를 선택을 하면요. 선택을 하면 얘 인풋에 체크가 될 거고, 인풋에 체크가 되면 얘 스타일을 바꿔놔야 된다고요. 만약에 열자마자는 보통의 사이즈는 M으로 체크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인풋에 checked. active가 아니에요. active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radio 버튼은 사용자가 얘를 체크하는 거라고요. 체크했을 때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빨간색에 크게 나와야 된다고요. 클릭을 했을 때 체크가 되면 체크됐을 때 스타일이 저렇게 바뀌게 해놔야 된다고. 얘를 보면 색깔 확인할게요. 요 색깔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폰트 사이즈가 바뀌나요? 14고 얘는 18이군요.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스타일 제가 볼게요. 누구의 스타일입니까? 라벨 스타일이에요. 사이즈 안에 라벨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14라고요. 사이즈 안에 라벨의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인데 여기에서 누가 체크가 되면, 얘가 체크가 되면, 누굴 바꾸겠대요? 라벨의 얘를 바꾸겠대요. 자, 지금 우리가 HTML 짠 거에서는 얘가 체크가 되면 이 라벨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순서가 바뀌어야죠. 얘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인풋이 먼저 있고 라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CSS에서 얘가 체크됐을 때 누구의 스타일을 바꿔? 얘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스타일 바꾸는 건 CSS로 하는 거라고요. 물론 스크립트에서 제가 체크가 됐을 때 어렵게 어렵게 그 다음에 있는 걸 하라고 해도 되지만 굳이 얘는 스크립트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HTML에서도 쟤를 체크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인풋과 라벨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됐습니까? 라벨 인풋, 라벨 인풋의 순서를 인풋 라벨, 인풋 라벨로 바꿔달라고요. 자, 그럼 CSS로 다시 올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할수 있습니까? 사이즈에서 뭐가 인풋이, 여기에 인풋이 뭐가 되면 체크가 되면 checked.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로그 라벨의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고요. 그러면 바뀌는 과정도 트랜지션으로 보이게 되겠죠? 컬러를 안 바꿔놨구나, 컬러도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시고 요 컬러로 바뀐다고요. 자, 그럼 클릭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글씨가 빨간색으로 되면서 커지고 있다고요. 손가락 모양 좀 나오게 할게요. 불편하네요. 컸어. 됐나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인풋을 볼게요. 인풋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비를 안 줘도 원래 기본 사이즈가 이만큼은 나와요. 너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보고 너비를 줘야 되겠다고요. 너비를 줘볼까요?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사이에 선이 있네요. 무엇이라? 선이 있네요. 잠깐만요. HTML 좀 갈게요. 요 사이에 사이즈와 얘 사이에 선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얘뭐 했습니까? 비트윈해서 양옆에 끝에 붙였거든요. 그냥 쉽게 갈게요. 스팬 태그에 디바이더 하나 만들게요. 디바이더 하나 만들고 짝대기 하나 넣읍시다. 이러면 되지 뭐. 사이즈와 퀀터티 사이에다가 짝대기 하나 넣어달라고요. 디바이더라고 해서 짝대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짝대기에 폰트 사이즈랑 색깔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선. 됐나요? 자, 옵션 안에 디바이더라고 해서 스타일 잡아볼게요. 또는 여기가 비어있고 선으로 처리해도 돼요. 자,
옵션 안에 디바이더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디바이더 컬러 HR의 컬러와 같은 컬러입니다 하고 해주면 되겠지? 저장 옵션에 디바이더라고 해서 컬러만 지정했어요. 우리가 짝대기 글씨를 쓴 거거든요. 스페이스 비트윈이니까 얘 왼쪽에 끝에 붙이고 얘 오른쪽에 끝에 붙이고 얘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의 스타를 안 잡아도 화면 볼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100%로 좀 볼게요. 마음에 안 들면 됐나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선으로 한 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글씨고 얘는 글씨고 얘는 선이고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그 차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바이더에다가 선을 줘야지 너비를 주고 백그라운드를 주든가. 살짝 뚜렷하고 안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도 되고 얘한테다가 이 짝대기 없애버리고 보도로 처리해도 된다고요. 근데 일단은 태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용을 넣었다고요. 짝대기 됐습니까? 오른쪽에 볼까요? 이제 얘 너비 줄이고 스타일 잡아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테두리가 없는데 이걸 왜 인풋으로 하냐? 간혹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얘 어쨌든 이게 값이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를 눌렀을 때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 숫자만 나오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혼나겠어요? 프로그래머한테 혼날 거라고요. 숫자 넘어가야 되는데. 자, 볼까요? 너비를 대충 보면 사이사이 간격을 준다라고 하고 너비 한30 잡아볼게요. 30 잡고 안에 글씨 스타일까지 한꺼번에 처리할까요? 19픽셀에 해당 칼라 가봅시다. 누굽니까? 퀀턴티 안에 인풋입니다. 옵션 안에 퀀터티 안에 인풋이라고요. 보더가 없어요. None. 위드가 있습니다. 30픽셀. 하고 컬러 있어요. 폰트 웨이트도 있고요. 가운데입니다. 그 안에서 30픽셀 너비 안에 가운데 있어야 돼요. 라인 하이트까지는 화면 보고 할게요. 숫자를 우리가 적은 적이 없군요. 그러면 기본 수치가 일단 나오게 해야 되겠네요. 기본 수치를 일단 적을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열자마자 기본 수치는 1이라고 할게요. 여기 밸류 적어도 돼요. 어차피 사용자가 선택해서 값을 바꾸면 저 값은 바뀝니다. 열자마자 숫자 1 나오게 할게요. 숫자 1을 넣어주세요. 밸류의 오타네, 밸류. 설마 위에도? 네, 위엔 잘 썼네. 네. 됐습니까? 퀀턴티 안에 인풋의 밸류를 1로 잡아주세요. 저장하고 화면 좀 볼게요. 그럼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폰트 사이즈를 안 줬구나. 폰트 사이즈 18픽셀. 네, 이렇게 해서 네, 스타일을 잡아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공간을 보면 라인이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삐져나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볼게요. 우리가 태그에서 뭔가 클래스명 하나 빼먹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에 거를 보면 row call md. 자, 지금 로가 있으면 일단은 그 안에서 너비를 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curlMD7 안에 있고 잠깐 더 들어와 볼게요. form 안에서 row를 쓴 다음에 지금 column을 안 써서 그렇군요. 자,
로우 안에 로우를 쓰면 어떻게 돼 있어요? 로우 자체에는 안쪽에 여백이 없어요. 패딩이 없습니다. 저 15픽셀의 패딩은 누가 만들어주고 있냐면 컬 MD 얘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컬 MD 얘가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쓸 때는 로우를 쓴 다음에 그 안에 컬 MD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12컬럼이라고 안 했다고. 얘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둘로 나눌 때 양쪽 끝에 붙이고 싶었으면 이 얘한테다가 컬 MD라고 썼었어야 돼요. 근데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패딩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얘 너비를 확인해서 패딩을 넣어주든가. 그래서 컬럼 MD 뭐 2, 3 이렇게 넣어주든가. 근데 저는 안 넣고 싶어요. 근데 너비를 잡아주고 싶지 않고 그냥 옵션에다가 안쪽에 여백을 어차피 컬 MD가 있으면 얘가 양옆에 패딩에 15픽셀을 만들어줘요. 이 패딩 컬 MD 4 또는 7이라는 점컬 MD를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넣었거든. 그래서 옵션에 가서 패딩을 줄게요. 옵션에 가서 양옆에 패딩을 우리가 수동으로 줍시다. 15픽셀을 줄게요. 그러면 요 라인이 이제 맞을 거라고요. 됐나요? 이걸 누구한테도 줘야 될것 같냐면 밑에 여기 총 가격이 있는 부분에도 넣어줄게요. 똑같이 옵션 옆에다가 콤마하고 서머리도 그렇게 하라고 해주세요. 그럼 양옆에 공간이 15픽셀을 만들기 시작을 하겠다고요. 오더 얘도 요 녀석도 요쪽 안쪽에 15픽셀의 여백이 이렇게 입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 15픽셀의 여백을 줬다고요. 됐나요? 여백이 안 맞길래 여백을 좀 맞춰 주었습니다. 프라이스 부분도 볼까요? 프라이스 얘가 똑같이 이 녀석도 아까 누구와 같이 얘 H4와 같은 스타일이니까 묻어서 가볼까요? 얘가 누군가요? 서머리 안에 토탈 프라이스 안에 H4군요. 그럼 누구에 묻어가겠다고? 옵션에 H4에 묻어가겠다고요. 그거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그럴 바에 잠깐만요. 옵션한테 특별히 시킨 거 없으니까 이거 바꿀게요. 옵션에 서머리라고 하지 맙시다. 옵션이라고 그냥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뒤로 돌릴게요. 얘한테도 옵션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갈게요. 그럼 똑같은 스타일로 HTML에다가 오더의 서머리 앞에다가 옵션을 넣어주세요. 그럼 옵션 안에 H4의 스타일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자 한번 볼게요. 얘 스타일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 볼까요? 요거 UL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어요. 가로 나오게끔 바꿉시다. HTML 가서 그냥 할게요. class row 양 그냥 row 하고 간격은 보고할게요. UL의 order now의 UL에 가서 row 해서 li들이 플렉스 기반으로 가로별이 되게 해주세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가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요것도 가로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도 row 넣을게요. 그러면 가로배열 나오게 했고 됐나요? 됐습니까? 플렉스명 로마 있으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만들어 주니까 그 다음에 마진이 양옆에 15픽셀을 빼줘서 우리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나오네. 네, 이건 요 작은 것들은 우리가 CSS를 잡아주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뺄게요. 부트스트랩의 시스템은 컬 MD라는 게 있으면 컬럼이 있으면 양옆에 패딩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로우가 있으면 안에 있는 요소들을 플렉스로 해서 가로배열을 하긴 하는데 양쪽 끝에 패딩을 만들어졌던 거 안에서 패딩 만들어졌던 걸 무마할 용도로 양옆에 마진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픽셀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롤을 썼을 때 양옆에 뭐가 있다고요?
마진을 빼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얘를 이렇게 썼을 때 양옆으로 마진을 빼게 돼 있어서 여기 사이가 15픽셀이 겹친 거라고요. 로의 그 특이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거를 뺄게요. 우리 수동으로 잡아줍시다. 자, 오더 안에 URL에 가서 HTML 바꿨어요. 클래스 명 로우 뺐습니다. 오더 안에 UL도 얘도 가로별이니까 오더 나우에 가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오더 나우 안에 누구한테 가서도 UL에 가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별 시키고 그러면 이제 틈새 하나도 없이 가로별이 됐을 거고 이제 누구한테 가서 얘한테 가서 UL이든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면 되겠네. 얘한테 가서 마진을 만들면 사이의 여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지금 어디에 스타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은 여기 보고 있다고요? 왼쪽 건 특별히 할게 없어요. 이것만 두께껏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부터 보자고요. 이 간격은 누구의 간격이냐면 UL과 이 버튼 사이의 간격이라고요. 25 정도가 있군요. 그래서 간격을 떨궈주고 order now UL 안에 li에 가서도 li들끼리도 간격이 있다고요. 얘들의 간격 요거 얘들의 간격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면 양옆으로 주려고 했더니 이미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버렸지. 그냥 오른쪽으로 주고 뺄게요. 너비를 주고 그냥 비튼을 쓸까? 그럽시다. 너비를 주고 비튼을 쓸게요. 120 정도의 너비가 있고요. UL에 가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120. 그거 안에서 양쪽 끝에 붙여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LIN 시킬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간격을 떨궈줍시다. 됐습니까? 너비를 주고 그 너비 안에서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li에다가 오른쪽 마진을 주고 막내한테 또 빼주든가 누크 빼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스타일은 다 잡았고요. 버튼의 스타일만 확인해 볼게요. 가격이 아까 보면 얘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H4 얘한테 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누구의 저 사이즈의 스타일로 주겠다고요? 아니 토탈의 예, 프라이스의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토탈 프라이스 안에 프라이스 해서 좀 전에 카피해온 거 넣을게요. 요소 감사했을 때 카피했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오더 나우 보자. 오더 나우 안에 있는 버튼 스타일 잡을게요. 색깔 있고 레디우스 있고 흰색이고 글씨 크기 모두 포토샵에서 확인하면 되겠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요. 색깔 확인했고요. 위아래 높이 좀 확인해 볼게요. 높이가 49? 애매해. 왜? 50으로 맞출게요. 양옆에 패딩은 24 넣어볼까요? 패딩 24. 아이고, 양옆인데. 하이트 50, 라인 하이트 50. 글씨와 정렬을 가운데로 할 필요 없죠. 양옆에 여백을 만들어 준 거니까 흰색. 폰트 사이즈, 웨이트, 칼라 해서 레디우스는 거의 반이네요. 24픽셀. 25.
야, 이게 글씨 색깔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비지. 보더 없고요. 원래 썸밋은 보더가 있는데 보더 뺄게요. 보더 none.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가운데가 아니군요. 가운데 좀 맞출게요. 자, 지금 우리가 플렉스를 써서 얘들 UL과 버튼을 가로배열했거든요. 그럼 얘 부모한테 가서 Align Item Center 하면 얘가 가운데 오겠다고요. 얘 부모한테 가서 요 UL과 버튼을 품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Order Now죠? Order Now에 가서 Align Items Center. 그러면 짠 하고 가운데 오겠죠. Order Now에 가서 하나든 여러 개든 간에 세로 기준으로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Align Item Center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버튼의 스타일이에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과 라인이 안 맞아 버리죠. 이래 버리면 얘 높이가 있는데 지금 이 높이는 안 맞으니까 얘한테 가서도 높이를 주고 그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으라고 할게요. 또는 얘 부모한테 가서 이 둘을 품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그러니까 누구 얘랑 품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또 똑같이 Align Item Center를 주면 되겠다고요. 이두 개를 품고 있는 부모가 누군가요? 오더의 서머리죠. 이두 개를 품고 있는 부모가 오더의 서머리라고요. 오더의 서머리에 가서 Align Items Center.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에 요 라인에 딱 맞게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플렉스 쓰면 훨씬 쉽죠. 그죠? 플러스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많이 쉽습니다. 자, 이제 위에 상품 상세 부분의 스타일은 대략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로 넘어갈 겁니다. 스크립트에서 해야 될 대표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얘들의 이걸 클릭하면 이미지를 바꾸겠다라는 거와 그리고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누르면 얘 합계를 바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합계를 바꾸려면 일단은 지금 HTML에서 하나 더 해야 될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숫자가 바뀌게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이 상품의 단가를 알아야 돼요. 단가를 알아야 얘를 곱해서 여기에 합계가 나오죠. 그죠? 단가를 넣어놔야 되겠다고요. 아, 어디에 넣을까? 어차피 얘를 클릭하면 요걸 클릭하면 할 일이니까 스팬 태그에 한번 가볼게요. 위아래 퀀터티에서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이냐면 퀀터티 안에 플러스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퀀터티 안에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퀀터티에 가서 그냥 옆에다가 써볼게요. 데이터의 유닛 프라이스는 120이다 라고 해놓을게요. 120불. 이 코트의 단가는 120불이라고요. 퀀터티에 가서 스크립트에서 곱할 숫자를 HTML에서 받아오겠다고요. 이 HTML은 우리가 작성하는 이 HTM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부분이 바뀌게끔 나중에 짜져요. 여기에는 변수명이 들어오게끔 바뀐다고요. 예를 들어서 PHP 그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요. 상품의 단가가 들어오는 걸로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단가를 받아와서 플러스를 누르면 어디가 바뀌게? 여기가 바뀌게끔 우리가 짜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그냥 여기다 120이라는 숫자를 넣겠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HTML은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